오늘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흔히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에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생명이다. 그렇죠? 또는 산소가 생명이다. 왜 그래요?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이란 게 없으면 죽으니까 물이 생명이다. 산소란 게 없다면은 죽으니까 산소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없으면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뭐냐라고 정말로 생명이 정말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죽은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것에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물이 없다고 해서 금방 안 죽어요. 물 없이도 물 없이도 한 일주일은 뭐예요? 물 하나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라고는 아무 틀린 말이에요. 또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나죠. 그래서 물이 생명이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은 없으면 한 일주일 안 마시면 결국 죽지만 물을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왜 생명을 확실하게 모르냐고 하면 첫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그런 건 없어. 그래 놓으니까 물, 뭐 공기, 뭐 산소 이런 게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산소 준다고 살아나요? 그렇죠? 그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진짜로 그 생명이 뭔 줄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책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게?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생명책이라 그러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정말 자기를 배신한
제자 가롯 유다까지도 어떻게? 예. 네. 용서하기 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안젤라가 어떻게 됐어요? 응. 안젤라가 살아났잖아요. 죽어가다가 그렇죠. 그런데 뭐 안젤라는 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성경책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친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란 게 뭐예요? 말. 말이란 게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란 것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곧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말 또는 말씀은 바로 뭐다? 뜻이다. 왜 말씀으로 병자가 나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유전자가 작동 안 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더 이상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요. 유전자가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자, 유전자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만해요. 여러분 염색체 아시죠? 그렇죠? 염색체는 실뭉치. 그 실은 뭐다? 실이 유전자다. 자, 봅시다.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예? 네? 이거 뭐예요? 염색체죠. 몇 개가 있다고? 23개. 자, 염색체 23개 있어. 23개. 그 맨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어떻게 확대해 봅시다. 염색체를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실, 염색체가 실 뭉치니까. 이거를 점점 확대해 봅시다. 아, 확대. 아, 실이 나오잖아, 실이. 그렇죠? 저 실이 유전자라고. 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을 확대하죠. 아, 실을 확대해보니까 저렇게 보여. 제가 보여드린 이 모형하고는 다른 게 있죠. 그렇죠? 뭐가 달라요? 여기에는 없는 게 저 진짜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이게. 그렇죠? 동글동글한 거. 저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모형에는 만들어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저거를 히스톤. 뭐, 외울 건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참 모르는 사람 많아. 자, 히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저 히스톤이 있는 이 부위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자, 지금은 이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어요. 활짝 켜져 있어, 이렇게. 자. 자, 저 활짝 켜진 저 유전자를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있다. 켜져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부지런히 생산하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제. 예. 이제 남은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저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꺼져야 돼요. 꺼져. 그 저 유전자가 지금 활짝 켜져 있고 이제 마침내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럼 어떻게 끄느냐? 자, 지금 우리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어. 어떻게 꺼요? 네, 스위치를 끄면 돼. 스위치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으로 저기 스위치를 꺼야 돼. 그래서 우리 강당 스위치도 세 개가 있어요. 여기 불 끄는 스위치, 가운데 불 끄는 스위치, 맨 뒤편에 끄는 스위치. 탁탁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만 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 뒤에만 켤 수도 있고, 그 선택하는 대로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면 저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야 되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누르는 어떤 게 와야 돼요. 근데 스위치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되나? 스위치를 이제 암세포 다 죽였으니까, 다시 암세포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생기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꺼놓습니다, 유전자를. 그래서 그때 다시 암세포 생기면 또 켜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꺼야 돼. 그렇죠? 뭐가 날라와요, 갑자기? 이 노란색 물질이 쫙 어디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까? 스위치를 향하여. 그렇죠? 조금 빠꾸를 시켜서. 자, 이게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를 향하여 가죠. 그렇죠? 자. 아, 노란색 물질이 많아. 저 스위치에 막 올라붙죠? 붙으니까 어떻게 돼? 다 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고 오세요. 할 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할 줄 알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린 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우리는. 이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 소관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 집에 놀러 왔어.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외손자가 4살인데 다 장난감 자동차. 요즘 장난감 자동차는요,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이동을 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거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손자가 하면 장난감 자동차가 할머니 앞으로 쫙 왔다가 또 어떻게 좌회전해서 차일로 갔다가 뱅그르르 돌아서 다시 손자에게로 가고. 할머니는 미칠 지경이야. 뭐에 홀린 것 같아? 귀신이 홀린 것 같아. 세상에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알아서 댕기냐, 이 말이야. 안 부딪히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 할머니가 좀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가 착 이러고 있거든? 처음에는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야, 서울이란 곳이 참 좋은 데구나. 서울이란 데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똑똑하구나? 장난감도 똑똑하고. 그래서 장난감이 지가 똑똑하기, 장난감 자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장난감이 그렇게 신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골 할머니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똑똑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손자가 수상해. 그러니까 장난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자가 뭐예요? 조절하고 있다. 사람이 똑똑하면 이런 유전자를 조절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똑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똑똑합니다. 무식한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는 뭐라 그럴까요? 이 노란색 물질이 쫙 움직여서 어디를 찾아가? 스위치 있는 대로 탁 찾아가서 붙으니까, 여러분이 시골 할머니 수준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저 노란색 물질이 참 똑똑하다. 똑똑한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노란색 물질을 조절하는, 네, 전지전능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저런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노. 그게 똑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어려운 문제, 어렵다는 것은 기적적이고 신비롭다 그러죠. 왜 기적이냐? 그건 인간이 못하는 걸 하는 거니까 기적적이고, 그렇죠? 신비라는 건 뭐예요? 신의,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스럽죠. 그래서 신비롭다,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비, 나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져. 자, 그래서 꺼졌죠.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노란색 물질, 여기 탁 스위치에 탁 올라붙는, 그리고, 언뜻 보면, 지 마음대로 날라다니는 것 같은, 그 노란색 물질을, 여러분, 끄집어냈습니다. 세포 안에서.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화학적 구조까지 밝혔습니다. 요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학적 구조를 알아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띠고 있는 거를, 이거를 메틸 알코올이라는 거죠. 그렇죠? 메틸 알코올의 구조, 화학 구조가 CHOH입니다. CH3OH.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CH3까지는 메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 메틸 귀예요.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올라붙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라고 부릅니다. 메틸 기. 참. 그래서 물질까지 다 알아내, 구조까지. 근데 과학자들한테 메틸 기가 어떻게 그 스위치를 찾아가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기가 스위치를 찾아가니까 며칠기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뭘 모르는 할머니와 똑같은 소리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시는 할머니들은 이제 장난감도, 서울 장난감도 딱딱하다. 그런 엉성한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하나님 얘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장난감이 똑똑하다. 그 얘기하는 수준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꺼졌어. 꺼진 이유는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음번에 또 암세포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2시간 후에 생길지, 4시간 후에 생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암세포가 다시 생긴다면, 저 유전자, 꺼진 유전자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켜줘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이런 동영상까지 만들었어. 자, 그러면 다시 켜질 때는 어떻게 켜질까?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켜져야죠. 봅시다. 암세포들이 생긴 것 같다는 신호가 와요. 켜지라고. 그러면 보세요. 이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장면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서는 우리 사람이 이런 차원에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리고 암세포 다 죽이고 나서 또 노란색 물질이 돌아와서 딱 붙으니까 꺼져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꺼져버렸고 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똑 떨어져 나가고 다시 켜졌어.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니까 다시 노란색 물질에서 다 꺼져. 과학자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 고칼로시드.
실제로 과학자들이 귀신 고칼로리스라고 그랬어요. 왜 귀신 고칼로리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귀신 고칼로리스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TV 프로그램인데 이게 고스트. 고스트가 뭔지 아세요? 귀신, 유령. 유령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다. Ghost in your genes.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도 이게 귀신 고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차원이다? 귀신 차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자연적 차원.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 지도 만들고 이럴 때는 현대의학계가 막 신났어요. 왜? 이제 유전자 변질도 다 질병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았으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더 발달해서 보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노란색 물질을 몰랐을 때는 며칠기가 있다는 사실 몰랐을 때는 마치 우리가 다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며칠기가 날라댕기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 절대로 뭐예요? 못하겠구나. 그래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의학계가. 인간의 능력으로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신적 차원. 이 신적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 불러요? 영적 차원이라.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적 차원의 몸이지만은 우리 유전자는 무슨 차원으로 조절이 돼? 신적, 영적 차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차원이지만 몸으로 볼 때는 만질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영적 차원은 있기는 있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것은 다 영적 차원이에요. 얘들은 영적 차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야, 인간하고 이 기계하고. 그래서 이 기계들은, 물질적 기계들은 기계보다 한 차원 높은 누가 합니까? 조절합니까?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라는 기계는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뭐예요? 영적 존재에서 조절하고 있다. 크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런 설명을 듣고도 하나님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억지야, 억지. 진짜로 억지예요. 근데 과학자들 지금 그러고 있어. 생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뜻,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방금 본 거예요. 유전자 켜고 끄고 하는 것은 누구 뜻에 달렸어? 하나님 뜻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도, 박수까지 쳐요. 쳐놓고도 상담 시간이 되면 뭐라 그러게? 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충분히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야 되고, 원하면 누가 줍니까? 성령이 줘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 낫게 돼요? 뭐예요?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유전자만 회복되니까, 내가 뭐 검진을 해가지고 진단이 나왔더라도 결국 의사들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가 뭐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믿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믿음을 갖춰야 돼. 합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냥 뭐 믿습니다. 뭘 믿냐 물어보면 모를 때, 아시겠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으로 그냥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야, 놀랍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믿어. 그럼 그건 뭐예요?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잘 안 믿기지? 여러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믿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뭐요? 믿게 돼 있어. 그런데 믿겨 안 믿겨? 안 믿겨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까지 가면 됩니다. 아, 그러네. 이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런 뜻, 그러니까 그 뜻은 누가 준다고? 좋은 뜻은 이제 영, 그렇죠. 영적.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어떤 영적인 힘,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를 조절해줘요? 그 뜻이 들어왔다. 그는 성령이 주는 좋은 뜻이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잖아. 그러면 뇌파라는 것은 그건 에너지예요. 전기야. 전기라는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뭐라야 돼? 그 전기 에너지, 뇌파를 바꿔주는,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뭐라야 돼? 에너지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아니면 뇌파를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근데 에너지는 에너지이되 어떤 에너지라야 돼? 더 센 에너지라야 돼. 그래서 영적 에너지, 즉, 뜻, 속에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더 센 에너지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지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영적
힘, 에너지가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로 불러요.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한다. 라는 원칙을 딱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 뭐,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까똑! 하고 왔는데,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카톡 해서 열어보니까, 아, 좋은 소식이 왔어. 아, 역시 우리 손자가 연세대학교에 붙었구나. 와, 여러분, 뇌파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알파파가 되면서, 여러분, 엔돌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어. 아버님, 떨어졌습니다. 무슨 바가 돼버려? 베타 박수학 돼버리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뇌파,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뇌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 심장에 어떤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생명은 무슨 차원이다? 영적 차원의 에너지야.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 이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우리 T세포도 조절해주고 있고, 모든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있다. 그리고 내가 환자가 되면 열심히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치유하여 주고 계시다.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생명적인 삶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명에 대하여, 이제, 입문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명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생명에, 이야, 생명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움직이는 걸 보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실제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죽었던 동물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마술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 생명. 아, 이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뻥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진리 중의 진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 든든한 뭐예요. 뭐,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든든하게 하면,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그럴 때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 아, 이분은 참 평안해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맛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